5장. 몇 페이지야?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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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페이지. 어? 58페이지? 자, 비틀링입니다. 비틀링. 자, 20회분 동안에. 자, 출제 포커스. 5장은 지금 3개 중에서 놉니다. 3개 중에서 안 벗어나랐지? 유도는 할 건데. 자. 자, 5장은 그냥 맞추라고 주는 장이라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세계에서, 아우, 힘들어. 이 세계에서 두 개 놓는, 2006 문제 놓는 거야. 당연히 맞춰야 된다, 알았죠? 알겠지? 아니, 하나, 둘, 세 개에서 2006 문제 놓는데. 알겠지? 아, 어떻게 하지? 100% 논다 그랬지, 100%. 이거 두 개 혼용해서 놓든지, 이거 혼용해서 놓든지. 알겠지? 단독으로 놓는 경우, 단독으로 놓는 건 8개짜리고, 이거 두 개 혼용해서 풀든지, 요거 혼용해서 푸는 문제가 논다고. 어쨌든, 여기서 2.6 문제 알았지? 꼭 논다, 꼭. 자, 갑시다. 그럼 이거 유도할 테니까, 유도는 고개만 끄덕끄덕. 자, 이렇게 따면 되니까. 자, 갑시다. 그러면, 자. 이제 출제 복수는 외우면 됩니다. 외우고 문제 풀면 자격증은 따. 최소 자격증은 따. 자, 그럼 원형단위 비틀링. 자, 원형 단위 비틀링.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이식 두 개 유도하려고 그런 거야. 유도는 고개만 끄덕끄덕.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뭘 하나 물건을 이렇게 잡아 당기 닿게 알았지? 어떤 힘을 잡아 당기 닿게 알았죠? 그럼 힘을 잡아 당기 전에는 요거 A점이라 할게. 알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끊었다 알았지? 선을 하나 끊었고 이걸 잡아 당기다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잡아 당겼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A점이 A다시로 가더라고. 그럼 이 선이 어떻게 된 거지? 이 선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진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요놈 있잖아, 요놈. 요놈을 내가 파이라고 해볼게. 자, 우리 1장을 좀 복습 해보자. 1장에서 우리 이런 게 같아. 어떤 재료가 있는데 요를 이렇게 힘을 미쳤어. 그러면 재료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됐잖아, 그죠? 그럼 이 양을 뭐랬죠? 우리가 전단 병량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길이였잖아, 그죠? 그럼 이때 이걸 내가 파이라고 했었어. 기억나? 그럼 이게 전단 병률이 뭐였지? 전단 병률은 원래 길이에다가 뭐였다고? 이렇게 됐었나? 맞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할게. 이게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렇게 밀친 거잖아. 그럼 이 보의 길이를 A를 할게, 알았지? 그럼 내가 이걸 밀친 거나 마찬가지로 할게, 알았지? 그럼 이게 1장에서 복수인 거고 그럼 이렇게 된 이거,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쓸지 일단 이렇게 할게. 그럼 전단, 이 힘에 대해서 전단 변이 된 거라, 그죠?
전단 병렬 일장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그럼 L에다가 마음 되지 호의 길이지 뭐라고 호의 길이가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럼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서 뭐라고? 후크의 법칙에서 후크의 법칙에서 그래서 우리 후크의 법칙은 응력과 병렬의 관계죠. 그럼 여기는 뭐지? 응력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일단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지는 알겠어? 알았지? 일식. 후크의 법칙에서.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비틀어질 때 원의 모양을 볼게. 이렇게, 요렇게. 앞에 있는 원 있지? 원. 원의 모양을 볼게. 앞에 원이다. 자, 그럼 반지름은 요렇게 했을 때. 했을 때, 요 반지름을 아이를 할게요. 반지름은 아이를 할게. 반지름 아이를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비틀어지면 여기 어느 지점에서 뽑아지겠노? 뽑아지기 시작하면 바깥쪽에서 제일 큰 응력이 그린다 알았죠? 그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응력의 상태를 살펴볼게. 그럼 여기에서 제일 큰 응력이 걸려 알았죠? 바깥쯤에서 뭐라고 제일 큰 응력이 걸려 알았죠? 에? 그러면 성적으로 이게 균질이고 등방의 재료는 응력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 알았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제일 큰 R은 라지 R이잖아. 그죠? 그럼 이미 R 갈게. 뭐 한다? 이미의 R이다. 그러면 제일 큰 응력은 제일 큰 응력일 때는 뭐죠? 제일 R이지? 와, 여기 R이잖아. 이게 R. 그러면 이미 R에 걸리는 전단 응력은 이미 R에 걸린 것은 이미 R지에 발생한 전단 응력이라 할게요. 아니 요것때 요거는 요것때 요거 될거 아니야. 그럼 이미 알쯤에 걸리는 응력은 어떻게 쓸수 있지? 요렇게 요렇게 유도는 고개만 끝에 하면 돼. 그럼 이미 알쯤에 걸리는 응력은 아래다가 제일 큰 응력이다. 그죠? 그 다음 뭐할수 있죠? 이미를 할수 있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요 힘을 예수에게 돌아간다고 해. 알았지? 이걸 우린 비틀리 한 데서 비틀리 모멘트야. 뭘 한다고? 비틀림 모멘트. 와, 유도는 고개만 끄떡끄떡. 자, 비틀림 모멘트의 정의는 뭐지? 힘 곱하기 반지름. 그럼 좀 합시다. 근데 접선력이 되는 거 알았지? 접선력을 하자. 그럼 힘 곱하기 뭐라고? 뭐라고? 반지름이다. 그럼 내가 미소 비틀림에 대해 정의할게. 그럼 미소 힘이 있고 그 미소 힘이 장애는 이미 그리 알이 있다. 알았죠? 우리가 미소 힘은 어떻게 찾지? 내가 이미지면 아 그냥 응력을 찾았어. 그럼 힘은 응력 곱하기 뭐지? 면적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이미 알지면 응력을 이미 알지면 그냥 응력을 찾았다랐지? 그럼 이미 알지면 응력은 뭐지? 제일 큰 반지름에다가 제일 큰 응력에다가 이미 알이 이미지면에서 전달 응력이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알이 있으니까 알에 뭐지? 여기 R 있으니까 R 하나 더 쓸 거 아니야. 네? 뭐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가져와서 R 있으니까 R 제곱 쓴다고 지금. 그럼 이게 뭐겠죠? D가 있지. 그럼 이거를 DT인데 이걸 적분을 해버릴게. 적분하면 전체 비틀림 모멘트는 뭐라? 전체 비틀림 모멘트가 있지. 자, 여기서 라지아는 상수야. 제일 큰 반지름 상수야. 제일 큰 응력도 허용료로 상수 취급할 수 있다 알았지?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지? 여기에 R의 제곱이 뭐지? D이지? 자, 내가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게 뭐지? 4장의 세인데 극단 미차 모멘트. 고마워. 그러면 R에다가 뭐죠? 여기 극단면 2차 모멘트지? 또 하나 더 도와주라. 여러분, 이 제일 큰 거 쓰고 알았지? 극단면 2차 모멘트 따랐지? 여기 R에서 따랐지? 이게 뭐지? 자, 우리가 극단면 계수가 있었지, 그지? 극단면 2차 모멘트에서 원점에서 끝단까지 그리잖아. 원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끝단 거니까 라지 R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게 뭐지? 극단면 계수. 뭐라고? 극단면 계수. 와, 봐봐. 그럼 최대 발생 응력인데 곱하기 이게 극단면 계수지. 자, 그러면 짜기점만 따자. 뭐 하자고? 짜기점만 따자. 와, 그럼 토크는 지금 이걸 찾아서 제일 큰 응력 찾는 게 재력과의 공적 목표야, 그죠? 제일 발생 재력과를 왜 한댔지? 내가 최대 발생 응력 찾기 위해서 재력과를 한댔잖아. 그럼 이거는 비틀리면 제일 끝단에서 빠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 나중에 다시 할 거고 곱하기 극단이겠어요, 그지? 맞나? 자, 그럼 다시 해보자. 제일 큰는 여기 발생할 거 알았지? 그럼 외부 비틀림이 외부 비틀림 모멘트는 정해져 있다, 알았지? 도와줬어. 그러면 극단면 계수가 클수록 뭐지? 극단면 계수 발생력이 최대 발생력이 작아지네. 도와주라. 와, 알겠지? 예, 예. 이게 크면 클수록 뭐라고? 최대 발생이 작아지네. 예. 그래서 극단면 계수가 사장에서 공부한다 알았지? 극단면 계수가 뭐냐 물어보면 비틀림에 대한 강도 값을 나타내는 형상 계수로서 극단면 계수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비틀림에 잘 견디는 형상입니다. 최대 발생이 작아지니까. 한 번 더 적지 알았지? 안 적어도 되겠지? 적을까? 적을까 말까? 형님아. 어? 적어라. 적을까? 적을까? 와. 마지막 적게 알았지? 비틀림에 대한 강도 값을 어휴. 나타내는 형상 계수로서 극단면 계수가 클수록 비틀림에 잘 견디는 형상이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도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돼. 알았지? 강도. 알겠지? 강도, 강도. 강성 말고 강도. 자, 그래서 면접 얘기를 하나 다 유단하고 면접 얘기를 좀 할게. 그럼 이걸 일식 유대했다. 엄청나게 중요하시기 알았죠? 100% 논다. 와, 100%. 꼭 반드시 낫다 안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다. 단독으로 놓으면 아주 쉬운 문제고 단독으로 잘 안 나와. 너무 쉬워가지고. 그럼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혼합해서 논다. 알았지? 어떻게든 100% 논다. 알았지? 내가 그랬지. 100% 노는 거 틀리면 안 된다고. 100% 녹아요. 틀리면 안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유도까지 다 하고 갈게.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자. 자, 여기 보세요. 요 일식을 가져올게. 알았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여기 한 발. 요 원이지, 여기 원. 맞지? 아, 그림 뭐지? 그림 잘 그릴지 모르겠네. 자, 봐. 이렇게 했는데, 원이 중심이 여기 있다, 알았지? 있으니까, 이 반지름을 R 할게. 이 반지름 뭐라고? R, 제일 큰 반지름이지. 그럼 요 때, 이 돌아간 각 시타가 있다 할게. 그럼 요 호의 길이는 뭐였지? 한 불을 둘러줄래? 호의 길이는 뭐였지? R 시타지? 단, 이때 시타는? 라디안! 라디안! 그럼 호의 길이는 뭐지? 다시, 그럼 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와.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뭐지? 요 호의 길이는 R에 뭐라고? 시타가 되지. 그럼 R일 때 제일 큰 전단이 그린다고 하지 않았지? 제일 바깥쯤인데 제일 큰 능력이 그린다고 했지? 그럼 이때, 아까 토크는 뭐지? 토크는 그만 유대인식이 타워 곱하기 극단면 계수제, 그죠? 이걸 때 제일 끝단에 제일 큰 능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알았지? 그럼 여기 제일 큰 이게 제일 큰 능력은 어디 있을 수 있지? 토크에다 극단면 계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제일 큰 능력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토크에다 뭘 한다고 해? 극단면 계수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내가 여기 비틀린 각을 찾고 싶어. 여기 뭐 비틀린 각을 찾고 싶고 요식이랑 요식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요식에서 비틀린 각은 그러니까 요식에서 이거로니까 비틀린 각은 이때 단위는 무슨 단위지? 유도 과정에서 자, 그럼 여기 토크가 있고 극단면 계수 내릴게요. 그럼 전단 단순 계수 있지? 그럼 이게 역수치해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R하고 L이 역수치해 주면 되지, 그지? 자, 근데 하나 더 하자. 이게 정의가 뭐지? 극단면 계수 정의! 극단면 계수 정의는 극단면 2차 모멘트에서 끝단까지 그리지? 예. 그지? 최대 반지름이지? 그죠? 끝단까지 그리, 와우! 그럼 여기서 뭐가 쓰이죠? R 없어지지? 예. R 없어지니까
결국 남은 식은 뭐지? 토크의 L에 뭐라고? G에 IP. 단 이때 비틀린 각의 단위는 뭐라고? 라디안. 자, 그러면 또 100%를 논다 알았지? 이게 혼용에서 나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넣으면 8개짜리. 단독으로 넣으면 뭐라고? 8개짜리를 알았죠? 알겠지? 이때 이 단위는 무슨 단위라고? 라디안이 알았지? 용어적이 아니 되겠지? T는 뭐죠? 비틀린 모멘트. 아, 적을까? 한마 찍자. 비틀린 모멘트 알았지? 토크라고도 합니다. 토크. 그 중학교 책은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 돌릴 힘이라고 나와 있어. 중학교 책은 돌릴 힘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힘은 아니지. 힘 곱하기 그리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토크라고. 안 넘어가자. 비틀린 모멘트도 우리는 알았지? 중학교 책에는 돌릴 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토크를. 넘어가자. 자, 길이 L. 길이지, 길이. 길이. 아, 됐지? 이건 전단 탄성 계수. 전단 탄성 계수, 그죠? 극단면 계수, 극단면 2차 모멘트. 이거 모르면 안 돼. 응력도 못 찾고 변형도 못 찾아. 알겠죠? 자, 그럼 됐고. 면접 얘기 좀 할게. 면접. 와. 면접. 자, 면접 얘기 좀 하자. 시험 문제기도 하다 알았죠? 12개짜리다. 시험 문제기도 하고 면접 문제기도 합니다. 알겠지? 자. 순수한 비틀만 사용할 때. 이 D도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면적이 같다 알았지? 내가 면적이 같다는 말은 같은 양의 재료를 썼다 이 말이 알았지?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같다 알았지? 알겠지? 그럼 이 면적이랑 중심의 면적과 중공의 면적이 똑같아 알았지? 알겠지? 그럼 여기에 허용력이 같대. 이 재료가 큰 뒤로 뭐가 같다고? 허용력이 같대. 그러면 요게 토크가 이거 토크와 이 토크의 비를 찾으래. 이게 시험 문제야. 단 내 외경비가 이거 D1이고 자 D1이고 이게 D2 알았지? 그럼 이거는 D도 알았지? 근데 단 조건이 단 내 외경비가 2분의 1이래. 내 외경비가 얼마? X가 내 외경비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다 알았지? 자, 내가 지금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 알았지? 면적 같고 길이 같으면 뭐 같지? 같은 양의 재료 사용한 거지? 예. 알겠지? 같은 양의 재료를 줬는데 이 안은 중실로 만들고 이 안은 중공으로 만들었다 알았지? 그러면 이거 여기가 근데 같은 재질이 알았지? 그럼 허용이 같은 거야. 뭐 같다고? 허용이 같은 거. SM450으로 만들었대. 그럼 같은 재질이 알았지? 그럼 끝에 이 요 토크와 이 토크의 비를 찾을 알았지? 거기 그때부터? 알겠지? 잠깐만 우리가 금방 배웠던 공식이 뭐지? 토크는 뭐지? 타 곱하기 뭐지? 극단 계수잖아 맞지? 그럼 봐. 여기 허용이 제일 큰 응력이랑 같은 거야 그죠? 그럼 이거의 허용력이 제일 큰 거니까 허용이 같은 거야. 최대 급 발생이 최대 허용력이야 그죠? 그럼 허용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토크의 이거니까 자 이게 같다는 말이지 그지? 이게 같다는 말 아이가 맞지? 그러면 이게 1이면 2잖아. 이 같다는 허용이 같으니까 같은 거잖아. 그럼 토크비는 뭐라고? 그리고 극단 계수비야 뭐라고? 이게 2면 1 거 아니야. 그럼 토크 1에 비하고 토크 2에 비는 결국 뭐지? 이게 내려오면 이게 올라가면 되지. 그럼 토크비는 결국 뭐의 비다? 극단면 계수비야. 뭐라고? 극단면? 내가 이랬잖아. 극단면 계수 크면 비틀면 잘 기는 형상이라고. 재료가 같을 때 알았지? 허용이 같으니까 알았지? 오케이. 이제 의미 알겠지? 그럼 이는 자 이렇게 그러면 토크비가 결국 뭐의 비라고? 극단면 계수비야. 이 시험 문제 제가 지금
다시 들어올게. 똑같은 죄를 주고 A라는 학생은 중시를 만들고 B라는 학생이 이렇게 만든 걸 알았지? 알겠지? 그러면 이아가 건네는 토크하고 이아 토크는 커트의 비를 구하라 알았지? 그러면 이 토크의 비는 결국 뭐의 비라고? 극단면 개수의 비. 그럼 이 비가 결국 극단면 개수의 비잖아. 맞아요? 자, 이 뭐 내용은 내가 위하라 했지? 자, 중시의 극단면 개수 한번 불러볼래? 16번은 IDM에서 삼성이지? 이거 지름이니까 맞지? 자, 중공 불러볼래? 중공. 16번에 파 바깥 지름에서 삼성 예외 없이 뭐지? 1-x의 4승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단 조건을 뭘 했지? 내 이용비가 2분이라고 했지. 이게 면접이기도 하면서 시험 문제라고 했다. 그럼 이게 2분의 1의 4승, 2분의 1이면서 4승. 알겠지? 그럼 16이라고 하면 된다 알았지? 그럼 이제 이거 하고 이 비가 나오면 비를 세울 수가 있어. 중실의 비랑 이 두 개 이제 중실과 중 바깥 지름의 비만 찾으면 답이다. 그죠? 알겠죠? 이거 면적 한번 불러볼래? 이거 면적. 4분의 파에 뭐지? D의 제곱이지. 면적 같은 자리 줬다며. 아, 이거 면적 한번 불러볼래요? 4분의 파에 바깥 지름에서 제곱. 안지름의 제곱이지. 이게 중공의 면적 아이가. 맞지? 그럼 일단 4분의 파에 4분의 파에 비를 세우는 거니까. 그죠? 도와주라. 그죠? 근데 안찌름은 아까 내 외경비가 정의가 뭐였지? 그지? 그럼 이 안찌름은 바깥찌름의 반이란 말이야. 안찌름은 뭐라고? 바깥찌름의 반이지. 그 말이야. 그죠? 그럼 안찌름은 뭐지? 바깥찌름이 뭐라고? 반이다 이 말이야. 안찌름은 바깥찌름의 반이라고. 자, 그러면 D의 제곱은 D2의 제곱. 여기 2는 얼마? 4. D2의 제곱이지, 그지? 그럼 분분의 1이니까 뭐 하면 되지? 4 하면 되죠? 그럼 D의 제곱은 뭐가 돼? 4분의 3D2의 제곱이지, 그지? 그럼 D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이 중실의 지름은 뭐 B가 나오지? 그럼 그냥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중실의 지름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중실의 지름 대신에 뭘 쓸 수 있냐고. 2분의 루트 3의 제곱에다가 D2의 3승이지 이거. 3승이었지. 3승이었죠. 맞나?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지지? 이게 바깥 지름이 3승이 없어지지. 와, 좀 바깥 지름 3승이 없어지죠. 그럼 자, 바깥에 3승이 없어졌다 알았지? 그럼 여는 여기는 산수밖에 안 남지. 숫자밖에 안 남잖아. 계산기 눌러봐. 이게 시험 문제다. 아, 그 눌러봐. 일단 눌러봐. 계산기 눌러봐. 아니 이거 약분되고 이거만 누르면 되겠네. 얼마? 0.0692 노지. 그럼 내가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역수치 할게. 뭐치 한다고? 역수치 하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역수치 해볼게. 알았지? 그럼 여기는 중실이고 여기는 뭐지? 중공이지? 맞나? 그럼 이거 역수치 해봐. 역수치 하면 얼마지? 1.445. 자, 이 면접. 자, 다시 올게. 자, 이게 시험 문제이기도 한데 이해 안 되는 이 너무 자주 오니까 잘 봐. 주목. 역수 중요하다 면접에서. 아, 면접에서 중요하단 말이야. 봐봐. 똑같은 양 재료 줬지? 요거는 이게 토크가 이래 견디면 이거는 토크가 얼마 견디면 1이라는 토크가 그걸 견디면 이하는 언제까지 견디노? 이하는 1.445라는 토크를 견디겠지. 그죠? 자, 무슨 얘기 하니까 똑같은 양의 재료를 줬단 말이야. 근데 이라는
토크가 1회 보아져 이 안은. 이 안 토크가 얼마 보아져? 1.44오지. 아니 똑같은 양의 젤 좋은데 이 안은 1회라면 비틀림에 보아지는데 이 안은 1.4에 보아지면 밑에 게 좋지. 알겠지? 그래서 순수한 비틀림이 작용할 때는 중공혈 유리하다 알았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수식으로 보여준 거 알았죠? 그럼 면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순수한 비틀림이 걸리잖아. 그럼 중실보다는 중공이 단단하다고 강도가 크다고. 이 숫자가 똑같은 면적이 좋은데 이 안은 1이라는 토크에 보아지고 이는 1.44오래 토크에 보아지잖아. 그래서 순수한 비틀림이 걸릴 때는 순수한 비틀림이 걸릴 때는 중실보다 뭐가? 중공이 강도가 크다 알았지? 중실보다 중공이 강도가 크다 알았죠? 아 이게 점수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회전만 하는 축은 무조건 중공으로 만들기 유리해. 굽힘 받지 않는다면. 도와주라. 알겠지? 무조건 회전만 하는 축이 있다면 굽힘 받지 않고 지금 5장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축이 굽힘을 받기 때문에 중실을 만들지만 정말 회전만 받는 축이 있다면 그건 중공으로 설계하면 안 돼. 중실로 설계해야 돼. 알겠어요? 알겠지? 됐죠? 그러면 일단 요거 관련된 문제를 10분씩 다 풀어봅시다. 이거 한 다음에 이까지 유도할게. 알겠죠?